2019년 12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에 지명되죠. 국회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국가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 출신이 5위인 총리로 가느냐. 그런 일은 없었다. 국회를 무시한 처사다.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절대 반대한다라며 한참 시끄러웠는데요. 여러분들도 TV 통해 보았을 겁니다. 대서 대한민국 의전서열 10위까지 찾아보았는데요. 1위 대통령, 2위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5위 국무총리 쭉 해서 10위 감사원장 이렇게 정리되는데요. 5위인 국무총리는 대통령 거리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에 뭔가 무게감이 더 있는 느낌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러면 조선시대에도 의전서열 논란 있었나? 있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가 주제인데요. 사실 조선시대는 신분질서가 지금보다도 훨씬 뚜렷했기에 논란의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1급부터 9급까지인데 그때는 1품부터 9품까지 또 품마다 정종으로 나누죠. 정일품, 종일품, 정이품, 종이품, 정삼품, 종삼품, 뭐 그리고 정육품까지는 또 상하로 나누죠. 결론적으로 18품 30개. 지금보다 훨씬 디테일합니다. 오늘 얘기는 조선 16대 인조 때인데요. 궁중에서 잔치가 열려 왕실 가족이 다 모였는데 인조의 하나밖에 없는 고명딸 효명 옹주와 인조의 세 번째 왕자였던 임평대군의 아내, 대군이니까 부부인이죠, 복천 부부인 오씨 간의 서열 문제로 싸움이 크게 벌어집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막 머리채 막 잡고 막 물건도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러는데요.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그걸 재밌게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훗날에 두 사람 중 한 명이 서인으로 강등되어 귀양까지 가는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요는 누가 상석에 앉느냐였는데요. 이때 당시 효명 옹주 나이가 10대 초반이고 부부인이 15살 위였다 합니다. 아마 다른 옹주 같았으면 뭐 어찌됐든 양보했을 겁니다. 당시 효명 옹주는 인조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몰랐고요. 어머니는 조선의 악녀로 악명 높은 귀인 조씨로 모함, 이간질, 자작극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권력을 손에 넣습니다. 후궁이면서 왕비보다 더 막강 힘을 발휘했죠. 소현세자 가족도 이 여자 때문에 풍지박살이 나며 죽어나갔습니다. 인조는 정묘호란, 병자호란이란 엄청난 일을 거치며 그 충격인지 또 마음 둘 데 없었는지 조선 최고의 교태녀로도 불린 이 여자에게 완전히 빠져듭니다. 또 아들밖에 없었던 궁중에 딸이 태어나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딸 바보가 됩니다. 이로 인해 귀인조씨 모녀는 엄청난 권력과 아나무인의 행동을 저지릅니다. 가계도를 보겠습니다. 인조에게는 두 분의 왕비가 있었는데 인열왕후 소생으로 소현세자, 복림대군, 임평대군, 용평대군. 그런데 인열왕후 승하하자 장렬왕후가 15나이로 시집을 오나 후사가 없었고요. 후궁 귀인 조씨에게서 아들 둘과 효명 옹주가 있었는데요. 지금 여러분은 복천 부부인과 효명 옹주 중 누가 상석에 앉아야 된다고 봅니까? 복천 부부인은 나는 후궁 소생 아닌 왕비 소생 대군의 부인이다. 적통이다. 그리고 나이도 훨씬 많고 집안으로 봐도 손이 올케이다. 그러니 내가 윗자리다. 효명 옹주는 아니 무슨 말이냐, 부부인은 정일품이지만 나는 품계를 초월한 우리 아빠처럼 무품계이다. 그리고 나는 왕의 딸이니 내가 상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에 있던 종친들은 둘 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또 헷갈리기도 하고 또 잘못 처신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결국
인조에게 의견을 묻게 되는데요. 딸 바보였던 인조는 효명 옹주 손을 들어주고 결국 윗자리는 효명 옹주 차지가 되는데, 이때 임평대군 부부는, 특히 임평대군은 대군으로서 엄청난 자존심의 상처 때문에 큰 원한을 갖게 됩니다. 더군다나 친형 소현세자 가족이 이들에 의해 죽었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했죠. 그러던 중 효명 옹주가 김좌점의 손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는데, 임평대군은 저주의 뜻이 담긴 베개를 선물 보내는데, 이 사실이 알려져 이들 사이는 더더욱 원수지간이 됩니다. 얼마 후 인조가 승하하고 효종이 왕에 오르는데, 아버지 인조의 너무나 간곡한 유언 및 본인의 정통성 문제 때문인지 이 모녀를 건들지 않았지만, 개버릇 못 준다고 권력을 잃어서인지 귀인 조씨는 장렬 왕후와 효종을 저주하다 발각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관여한 여종을 추국하자 효명 옹주가 옷소매 속에다 사람의 뼈가루를 담아서 이복 오라비인 임평대군의 집과 대궐에 뿌리고 흉한 물건을 주변에 묻었다는 자백이 나옵니다. 결국 귀인조 씨는 자진을 명받아 생을 마감했고, 효명 옹주는 서인으로 박탈당하고 귀양을 가게 되며 오늘의 이야기는 끝나는데요. 참 권력이 무엇인지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끝으로 조선시대의 의전서열 순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인터넷 보면 내명부나 외명부, 관료들 품계는 많이 나와 있는데, 전체 서열 정리된 것은 없기 때문인데요. 뭐 그렇다고 뭐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그냥 참고 바라고요. 조선국 서열입니다. 대비나 대왕 대비 상황은 제외했습니다. 1위 왕, 2위 왕비, 3위 세자, 4위 세자빈, 5위 세손, 6위 세손빈, 7위 대군, 8위 공주, 9위 후궁소생 왕자인 군, 10위 옹주. 자, 여기까지 특징을 보면 모두 왕실 가족입니다. 모두 품계를 초월한 무품계이고, 왕실 가족 중에도 세손빈까지가 더 특별하죠. 무덤의 격식도 다릅니다. 왕과 왕비는 왕능, 세자에서 세손빈까지는 묘가 아닌 상급 명칭을 쓰죠. 원. 즉 왕과 왕을 이을 혈통이 가장 최상급이란 것이겠죠. 특이할 점은 왕을 생산한 후궁도 묘가 아니라 원을 쓰는데, 후궁은 가장 높아야 정일품인데 말입니다. 이건 영조 때부터 시작됩니다. 좀 변칙된 거죠. 그래서 어머니 숙빈 최씨의 무덤이 소령 묘가 아니라 소령 원이 되죠. 아마도 무술이 출신 어머니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자, 11위부터는 품계가 붙습니다. 왕실보다 아래라는 뜻이겠죠. 품계로는 정일품, 오늘날 국무총리급에 해당되는데 여러 명이 있습니다. 후궁에서 가장 높은 빈이 있고요. 왕비의 어머니 부부인 정일품, 대군의 아내도 정일품 부부인이죠. 삼정승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도 정일품, 삼정승의 아내도 정일품. 이러니 무품이었던 효명 옹주가 정일품인 복천 부부인에게 막 대들면서 윗자리를 요구한 것입니다. 사실 옹주도 조선 초에는 정일품이었는데 무품계 하로 올라선 겁니다. 아마도 적서차별 심한 후궁 자식이지만 그래도 왕의 자식인데 신하들과 똑같을 수 없다는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후궁의 제일 높은 품계는 빈인데, 세자빈도 빈이니 같은 서열 아니냐 하는 분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왕비랑 칭호와 겹치지 않게 비 아래 빈이 되는 거고요. 경국대전을 보아도 세자빈은 무품입니다. 그리고 서열이 낮은 공주 옹주도 무품인데, 정일품 빈과 서열이 같다는 건 말도 안 되죠. 또 품계를 보면 정일품의 군이 있는데, 이건
왕실 자식이 아니라 신하 중에 공을 세워 받은 자기고요. 대군의 적장자가 군의 자기를 받아 종일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조선왕조 품계 서열에 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사극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